네,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AI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네,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도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이 AI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AI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들도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AI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약 개발과 의료진을 돕는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총칭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 의료 AI 소프트웨어 장비 시장이 2018년에 2조 8천억 원에서 이제 2025년에 48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려 몇 배입니까? 네, 네. 40배 뭐 되는 것 같네요. 20배 넘네요. 네. 또 이제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 등에 따르면은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이 2022년 8천억 원에서 2027년에는 5조 2,800 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챗GPT가 나온 이후에 AI만 갖다 붙이면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의료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자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서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 몇 면 좀 볼까요? 네, 이제 뭐 가장 요즘에 좀 핫한 기업이기도 한데 이 네. 미국 기업 엔비디아라는 곳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제 뭐 네. 주가 때문에도 워낙에 그런데 이제 이 AI 반도체 선두 업체인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암젠이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있고 이제 리커션 파마스티컬스라는 것도 있는데 함께 이제 바이오니모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 바이오니모는 바이오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신약 개발 발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이제 글로벌 정보 기술 업체 구글도 직접 설립한 AI 신약 개발사 아이소모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대형 제약사와 협력을 맺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기존 제약 바이오 업체 외에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존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GE 헬스케어가 AI 개발 기업 MIM이라는 곳과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GE 헬스케어는 그 GE를 말하는 거죠. 가전 업체? 네, 그쪽에서 네, 이제 헬스케어 쪽에 뭐 그룹사군요. 네네. 자, 그럼 이렇게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고요. 뭐 반도체 또 뭐 IT 업계까지 이렇게 AI를 활용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AI를 활용하면 이 물질 발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한 개의 우리가 신약을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20억 달러,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 2조 6천억 원 가량인데요.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신약 개발의 가장 처음 단계인 이제 약물 발굴 단계에서는 대략 1만 개에 대한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만 개요? 네, 네. 만 개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시작해서 그 중에서 이제 대략 10개의 물질만이 동물 실험, 이제 전임상 단계 등을 거치고 세포 실험 등을 거쳐서 본임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임상 1상, 2상, 3상 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인데요. 겨우 10개만 이렇게 본임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중에서 또 한 개의 신약 후보 물질만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0.01%의 성공 확률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만 개에서 그냥 하나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 개의 기초에서 뭐 하나만 딱 성공하는 그런 네. 구조인데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5년가량 걸리던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를 불과 몇 달 만에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뭐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 정말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건데. 네네. 자, 그러면 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AI는 아무래도 챗GPT 전후가 되지 싶은데. 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일찍 시작되긴 했는데요. 아, 뭐 그런가요? 업계 쪽에서는 이제 뭐 미리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시작은 이제 195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좀 이어진 것은 네. 50년대부터 이제 기본적인 뭐 것들이 시작됐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장비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다중 회귀 분석법, 유전자 알고리즘 등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뭐 좀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2010년에 이제 딥러닝 방식, 뭐 알파고나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딥러닝 방식이 적용되면서 이제 신약 개발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AI를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 개수가 6개밖에 없었는데요. 2021년에는 약 15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제 한국 제약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이
국내에서만 1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저 국내에서만 지금 100건 이상인데 자 국내에서도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것, 지금 AI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K바이오 입장에서도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선진 의료 이런 뭐 미국이나 유럽 등을 또 이길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뭐 IT 쪽으로 굉장히 강국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이제 AI 쪽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뭐 한 10곳 정도 이제 국내 바이오 AI 관련 업계를 좀 꼽자면은 이제 루닛, 뷰노, 라이프 시멘틱스, 딥바이오, 3빌리언, 파로스 아이바이오, 온코 크로스, 이노보 테라퓨틱스, 보로노이, 코어라인 소프트 등이 올해 이제 AI를 통한 가치를 입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네. 뭐 작년에 루닛과 뷰노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자, 그러면 뭐 한 곳 정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루닛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작년부터 네. 인기가 많은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전에 없었던 기술로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보완하고 판독 보조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의료진들을 돕는 형태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50%가량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이미 뭐 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측면이 어떤 거냐면, 미국 정부의 암정복 프로젝트, 이제 캔서 문샷이라는 것을 추진했는데, 여기 이제 창립 멤버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돼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네. 참 아까 10개 기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닛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주셨는데 참 궁금한 게 자, 우리나라의 이 AI로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 개발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예.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역시 뭐 워낙에 IT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AI 기술도 뭐 좋을 거라고 평가되긴 하고 있는데 글로벌 무대로 좀 봤을 때는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은 2022년 말까지 게재된 AI 신약 관련 논문 중에 논문이 총 3,884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이 87건으로 그렇게 뭐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2% 수준인데요. 아, 2%? 네, 2%군요. 네, 2% 정도입니다. 이제 뭐 미국이 850건, 중국이 570여 건이라는 걸 비교했을 때 좀 뒤처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AI 신약 개발이 여러 이제 기업과 학계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은 조금 배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어서 이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나서서 좀 더 협력을 더 공고하고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좀 뭐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좀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이런 부분에 사실 조금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런 AI로 활용한 기술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한번 정말 빅파마가 한번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